시작합니다. 하나, 둘. 태연이어서 빈일입니다. 2017년 8월 27일 일요일 오후 6시 16분이고요. 자, 갑시다. 아, 근데 상태가 최악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 잠시만. 어딨니? 파브리가 사망했습니다. 어, 잠시만. 줄라타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하나 남았어? 잠시만. 어찌 해야 할까? 배고프니? 야, 일단. 배고프면은 먹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제대로, 제때 끈 줄 알았는데, 난. 피곤하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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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오늘 밤, 끝을 본다. 그놈의 담배, 어? 힘들게 구해온 담배 다 피니까 좋지? 조용한데 여긴 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집입니다. 이곳은 현관과 정원이 있는 작은 집들이 있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택들에는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둑질을 할 의도가 있지 않다면 여기서 얻어갈 것은 없다. 내가 급하다. 이제 하필 쓸데없는 도구는 하나 남았다. 아, 죄송해요. 잘못 왔어요. 일단 뒤질 거 없니? 뒤질 거 없어요? 야! 야! 야, 나오! 내가 먹고 살아야 했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지금, 브루노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심지어 아파. 심지어 아프고, 우울해. 큰일 났어. 줄라타도 죽었고, 파블도 죽었고, 모두가 죽었어. 어, 보석이네? 갑니다. 이곳에 모든 걸 털고 왔다. 약이다. 약이다. 먹을 거. 고민형? 고민형 필요 없어. 물 챙기고. 이 집은 이제부터 나의 아지트입니다. 따따따 뭐갔는지 모르겠는데 따 악랄하게 진작 여기로 올걸 그랬어.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아니야, 이거 필요 없고. 그래. 야, 브루노, 네가 좋아하는 담배다. 잠시만, 이거를 약을 사용합시다. 지금 못 쓰네. 보석이 지금 의미가 없는데. 아, 설탕 뺍시다. 설탕 빼고 담배. 그래. 브루노, 네가 좋아하는 담배야. 이걸 따봅시다. 다시 약 저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으씨. 잠시만요.
담배 하나 있네. 담배랑 비료. 아니야, 일단 2층을 가봅시다. 2층 가보고 템이 좀 있으면은 다음에 가지러 온다. 미안해, 미안하오. 나도 살아야 죽겠어. 혼자 남았는데 어찌하는가. 어찌하겠어, 살아야지 나도. 약이다. 여기를 먼저 올걸 그랬어 진짜. 어? 그러면은 한 번 더 줄라타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뭐니? 왜 이제 나오는 건데 도대체? 잠시만요, 이거 약 다시 주워. 이것들만 있었으면은. 이것들만 있었어도. 여기 한 번 더 봅시다. 할아버지 베르나드가 알렌에 쓴 편지가 있다. 네가 너의 이모들과 살게 해내어 나는 소식을 들어보니 기쁘단다. 전쟁은 그리 심각하진 않구나. 아이들에게 그저 재밌는 일은 아니지. 사실 이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해. 우리 걱정은 말거라. 할머니 점점 괜찮아지고 있단다. 내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원래 말하자면 할머니는 네가 좋아하는 쿠키를 만들어주려고 밀가루를 모아두고 있단다. 그리고 나한테도 좀 주겠지. 그래, 그리고 이 할애비가 너가 들어가기 전까지 꼭 그네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지마. 미국 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미국을 가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필요한 건데. 보석을 두고 갈까? 아니, 한 번 더 와. 그냥 한 번 더 와. 한 번 더 옵시다, 그냥. 그래, 한 번 더 오면 되지. 그 정도 가치는 있는 집이에요. 먹을 것도 이제 많으니까 대박. 뭐 있어? 쓰레기통. 없고? 됐다. 그냥 가. 불러오는 중. 28일. 브루노가 안색이 좋지 않고 계속 기침해야 되는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젠장, 큰일 났다. 야, 빨리 약 먹어. 약 먹고 자. 약 먹고 담배 한번 피고 자자. 어? 담배 피면은 아니다, 술 한잔 할까요? 야, 그리고 술 한잔해. 약 먹고 술 마시면 안되긴 하는데 술 한잔해. 어차피 너 하나밖에 없어. 그래, 기분 좋니? 한잔 마시니? 취했어? 누구 나랑 한잔할 사람? 이미 다 미국 갔어. 이미 모두 미국 갔다고 이 자식아. 네가 담배 피다가 어? 네가 담배 피고 아프고 담배 피고 아프니까 다 미국 갔다고 이 자식아. 갑시다. 아직도 취해 있네? 어디 안 간 데가 있나, 작은 아파트. 이 오래된 아파트는 한 노부가 어두워졌어. 무장단체가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는 소문이 있다. 단단히 가고? 여기를 한 번은 가긴 해야 할 것 같아. 일단 근데 그냥 잡시다.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왕 자는 거 편하게 자야지. 먼 곳에서 쏜 총성의 메아리를 제외하고 밤은 조용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브루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계속 그의 상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대로 바로 갑시다. 술 한잔하고 이틀을 알아놓네. 아, 수치 있어, 씨. 아, 이 미치. 미쳐버리겠네, 이 자식. 자, 갑시다, 작은 아파트. 총. 총 어딨어, 총. 6발. 빠루. 간다. 우리는 갑니다. 그곳으로. 술이다. 오민영은 뺍시다. 숨을 곳이 있나? 이거라도 일단 뒤져봐. 숨어. 이 정도면 소리 듣고 올 것 같은데. 상을 찍어볼까 한번? 난 해야 할 일을 종이를 발견했다. 사트라 어쩌고저쩌고. 숨자. 에잉, 가만히 있어! 숨읍시다. 빨리빨리 총이다. 진작 이랬어야 했어. 강하다. 이야, 이길 수 있어. 이야, 야, 총 쏴. 우리의 승리다. 총알 챙겨. 숨 챙기고. 아프다. 진짜 이렇게 싸웠어야 했어. 이놈을 뒤진다.
아무것도 없고. 아, 잠시만, 화면 왜 이래. 일단 칩시다. 다음에 다시 와. 많이 구했어. 이렇게 싸울 걸. 최소한 그런 고생은 덜 했을 건데. 잘 있어라. 브루노가 돌아왔습니다. 제발 도둑만 안 들었길. 30일 다녀왔습니다. 사라진 거 있나? 우린 공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피난처에 침입해 물건들을 훔쳐봤습니다. 통조림, 먹을 거, 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일단 치료부터 하자. 아직도 아픔이네, 부상이라. 자, 치료하고 일단 약 먹고. 야, 배고프지? 밥 먹어. 밥 먹고. 밥 먹자. 밥 먹고 밥 먹자. 재료는 있어, 재료는 있어요. 뗄 거면 없네? 일단 만들어, 뗄 거, 이거라도. 문제네. 아야, 물은 당장 급한 게 아니긴 한데. 아, 물을 만들어야 하나, 음식을 만들어야 하나. 음식을 만듭시다. 음식을 만들고. 누구 찾아온 사람 없냐? 야, 다시 먹어. 배 든든하게 채우자 이제. 어차피 입이 너밖에 없다. 누군가 문 밖에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혹시 신입이냐? 새로운 얼굴인가? 거리냐? 안녕하세요, 내 달보그레님 어서오세요.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게나.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어, 나무다. 야, 나무? 오케이, 오케이. 나무 있어, 얘. 야. 아, 진짜 이렇게 싸웠어야 했어.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다음에 차를 노릴까? 아니야. 일단, 술 빼고, 나무랑 붙잡한 놈. 어제 잡동사니? 약은 있... 어? 약도 없냐 이제? 야, 여거 어떠냐? 필요 없냐? 야, 너 뭐가 필요하니? 너 뭐 필요하냐? 시약권. 시약권도 있었나? 소름. 군사진 돌격초록총. 야, 여가면 충분하지 않냐? 아, 잠시만, 브루노 또 담배 다 폈어? 어? 훔쳐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새끼가? 야, 이거 빼.
나무만 있으면 돼, 일단. 나무 있으면 그래도 할만해요. 아, 일단 이거 거래하고요. 야, 거래 조금만 더 하자. 브루노 혼자라도 살려야 돼. 어차피 오늘 끝을 볼 거긴 한데, 브루노 한 명이라도 살려야죠. 그래,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을 거야. 살리긴. 야, 술 좋아하냐? 어? 술, 술, 술. 술이 들어간다. 술, 술, 술. 어, 잠시만, 술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일주일 이거 다음에 먹을까? 혹시 모르니까? 순살풀. 야, 이거면은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어차피 만들지도 쓰지도 못하는 거. 불살 엔딩 올 1인 생존 엔딩? 무엇이든 무엇이든 해야죠. 야, 내가 브루노를 위해서 담배 하나 삽니다. 어? 그래, 잘 가라. 그래, 잘 가. 자, 일단 물하니까 담배 한 대 피게 할까? 아니야, 일단 저거 도구를 뭘 만들 수 있으려나?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나무랑 잡동사니까 모자라. 도끼라도 만들고 싶은데. 큰일 났어요. 야, 여기서 뗄감 좀 만듭시다. 뗄감, 뗄감. 뗄감을 만들고. 이거나 만들까? 아씨, 아니야. 나무가 모자라. 나무가 없어. 아니야, 저거를 막읍시다. 이걸 막고. 어? 이거를 막고. 여기를 보호를 하자. 도둑놈들 이제 그만 오라고 좀. 어? 자꾸 물건 훔쳐가네, 이제. 아, 얘 술 한 잔은 먹이고. 아니야, 술이나 담배 한 잔 하고 한가치 하고 기분 좀 풀어줘야 하나? 혼자 남아가지고 라디오도 한번 들어봅시다. 팔보하는 무장관 끄다를 조심하시고, 해선의 방법 집안에서 손을 잡고. 국제사회가 포그레인의 평화유지 직원을 보내고, 이 작전은 약 2주 안에 시행될 것으로 치열한 사격 방법을 기다리고, 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주는 더 버텨야 한다고네? 최소 2주는 버텨야 한다는 거네. 여전히 박한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한때 우리 사람들 털풍 부모님은 어떻게 몰라. 일단 오늘은 자자. 일단 오늘은 잡시다. 피가 나는걸? 피가 날 수밖에. 그리쳐 맞았는데. 어? 빠르든 놈이 맨주먹으로 쳐 맞았어. 그치 된게. 아, 여기 호텔도 한 번은 가봤어야 했는데 돈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차량정비소 이왕 총등 김에 갈까?
이왕 총 들고 다니는 김에 갈까요? 아니야, 오늘은 좀 자. 너무 아파요 지금. 뭐지? 심각한 상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브루노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야, 약 한 번 더 먹어. 어? 약 한 번 더 먹고 밥 먹자. 그리고 아니야, 그냥 자. 먹는 건 아깝다. 먹을 거는 아직 아깝고. 어? 술도 어, 부상이야? 잠시만, 부상은 또 언제? 치료하지 않았나? 치료 실패인가? 부상 피곤함. 이거 피곤함 맞나? 야, 담배 한 대 필래? 이미 폈구나. 이미 폈구나. 언제 폈니 도대체? 어? 나중에 거래할 때 쓰려고 했지만 또 담배란 담배 다 폈구나. 좀 잡시다 다시. 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야, 왜? 아씨, 또 상태 안 좋구나. 그냥 갑시다. 32일. 우린 공습을 받았습니다. 쳐가지 못했습니다. 브루노 상태가 아직도 안 좋네. 약을 그렇게 쳐먹었는데. 추워서 그런가?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거 며칠이 엔딩이 며칠이에요? 며칠까지 버텨야 돼요? 40일 정도? 오케이, 그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정도 버틸 수 있어. 겨울 시작이면 더 짧고요. 그래요? 어허. 잠시, 이거 근데 못하나? 그래. 이 끔찍한 병, 이 자식. 그런 소리 하지 마. 어? 괜히 썼네? 일단 불 좀 피우고. 어? 저거 허브 좀 먹읍시다. 허브 좀 먹고, 먹을 것도 먹고. 왜 이리 안 나? 미치겠네. 약이란 약은 다 처먹었는데. 추워서요. 아, 진짜. 통조림 하나 까먹고. 어떻게 먹을 거는, 잠시만. 3, 4, 5. 5에다가 한 7일, 9일. 살 수 있어. 그 정도 살 수 있어. 이거 두 개 다시 합시다. 부상이랑 미독 상태. 그래도 먹어. 이 자식아, 뭐라도 먹어야지. 야, 너 술 한잔 할래? 우울한데 술 한잔 합시다. 술, 술 한잔 하고 자면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추우니까. 물론 약 먹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약도 뭐 안 먹는다니까 술이나 한 잔 하라죠.
한 번쯤 어? 네가 마신 술이 몇 잔인지 알아? 이 자식아? 어? 네 혼자 술이랑 담배 다 하면서 가장 오래 살고 있어요. 밤 잡시다. 취하면 말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고픔, 숙취, 한숨 더 자. 뭔 소리지? 방금 누가 뭐 보낸 것 같은데? 아닌가? 하고 싶다. 쉬를 이겨냈습니다. 프로너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제 쉬 견뎠어. 쉬 견뎠어요. 올라가서 커브라도 먹어. 이 자식이 배가 불렀어. 어? 아 근데 이거 맵도 처음 시작하는 맵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쥐들 깔아. 어 고기는 지금 아직 충분하니까 괜찮고. 잠시만 물 좀 보자. 물 물도 아직 제법 있어요. 있어 있어. 세 가지였나 두 가지 패턴이 있긴 해요. 오늘은 갑시다. 고 오늘은 나가야 돼. 오늘은 싸우러 나가야 돼. 술 한잔 할까 너? 아니야 그냥 갑시다. 밤 제발 코만 아파라. 이제 덜 추니까 제발. 35일 공습을 받았습니다. 아씨 하필 식량이랑 가져갔네. 아주 배고프. 심각한 상태라 힘들텐데요. 아니야 또 몰라. 또 몰라. 잘 먹으면은 괜찮아질지도? 뗄감이라.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이 색깔도 좋다고. 요리해서 먹읍시다. 이거 먹고 저기 쥐덫에서 이거 좀 어? 고기 좀 다시 추가해놓고 이번 판은 역시 초보라서 너무 익숙했어요. 하나 있어? 잡시다. 최소한 조금만이라도 아파져라. 어제 그냥 아픔이라도 되라. 어?
제발 조금만 더 견뎌 브루노. 아니야 10도면 너 견딜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브루노. 힘내. 아픔 아픔. 36일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약을 구비했다면 브루노를 질병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을 10개를 처먹었어 얘가 혼자. 어? 아니 잠시만. 어? 얘가 약을 10개를 처먹었다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36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힘든 결정. 마르코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20도 정도 유지 안 하면 이 빠진 덕이 물붓기예요. 아 그래요? 과다복용 사망. 마르코가 사망했습니다. 마르코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찾던 중 사망했습니다. 우리 손에 묻은 피. 파브리가 무방비 상태의 희생자를 살해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소녀. 파브리는 술 취한 군인으로부터 한 소녀를 구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피난처를 부탁했어. 누군가 우리랑 함께 있기를 희망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생매장. 빈민초 주변에 공습이 떨어져서 몇몇 사람들이 잔해에 갇혔습니다. 브루노가 그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간절한 애원. 우리 이웃이 안전하지 못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파대로 막는 것을 도와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포를 간절히 원하는 울음. 겁에 질린 이웃이 침략자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줄라타가 그녀를 돕는데 동의했습니다. 파브리가 사망했습니다. 파브리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찾던 중 사망했습니다. 줄라타가 사망했습니다. 줄라타가 동사했습니다. 브루노가 사망했습니다. 만약 약이 있었다면 브루노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코가 했던 모든 노력이 작은 무덤으로 돌아왔다. 아마도 그의 아내와 딸들이 가혹행위를 견뎌내고 살아남는다면 언젠가 그를 찾아낼 것이다. 슬프게도 파브르는 죽었다. 그의 가족이 언젠가 포그렌에 돌아와 그의 무덤을 방문하긴 할까? 아니면 그들에게 그간 헤쳐온 것을 상기시킨 것은 너무 괴로운 경험이 될까? 그들이 이 고인을 신경쓰긴 할까? 줄라타는 전쟁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녀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그녀가 살아났다면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아마 세상은 훌륭한 음악가나 작곡가를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치열한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브루노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가 걱정했던 친구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너무 둥글둥글하게 살았어? 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브루노 하나 남고 나서 나름 독하게 산 것 같은데. 결국 실패했네요.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갔기를. 녹화 종료.